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신당동에 아주 괜찮은 4층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저 통상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우선 주변 환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곳 계대 동문로 30m 도로변 우측으로 보시면은 말 그대로 계대 동문이 500m 앞에 저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 유동인구 아주 많은 걸 직접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테고요. 계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만 해도 약 29,000명, 그리고 계명대학교 안에는 계대 전문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6,400명, 그래서 전체 학생 수만 하더라도 약 35,000명 정도 재적 인원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명대학교 또 바로 옆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산병원에 근무하는 직장인분들도 즐겨 찾는 택시 장소가 오늘 이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건물이 있는 곳 남쪽으로는 또 수만 평의 성서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서공단에 상주하는 직장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동네에서 회식을 즐겨 하는 그런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건너편에 오늘 건물도 1층에 유명 프랜차이즈죠. 피자 헛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또 롯데리아, 그리고 베스킨 라빈스, 그리고 다이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만큼 오늘 건물이 있는 곳은 정말 번화가인 걸 직접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 1층부터 해서 가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구수하고 이제 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우측으로 보면은 부티샵이 들어와 있는데요. 부티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50만원, 그리고 피자헛은 보증금 6,000만원에 170만원, 그리고 왼쪽에 오늘 건물 임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요. 원래 화장품 가게에 들어와 있었는데 화장품 가게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오늘 아침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나가더라도 오늘 건물은 번화가에 있는 곳으로 정말 저 상가도 곧 계약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죠.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버스 승강장입니다. 내 집 앞에 버스 승강장이 저렇게 위치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화장품 가게보다는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커피숍이 들어가면 아마 장사가 아주 잘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화장품 가게는 보증금 3,000에 150만원에 입점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3,000에 170만원에 내놓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뒤편에는 또 시장길을 같이 물고 있습니다. 시장길 쪽에는 또 국밥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국밥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000에 35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호실로 양꼬치 전문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2층에는 술집, 양꼬치 전문점이 보증금 1,500에 140만원. 3층에는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구는 전당포로 보증금 500에 39만원, 그리고 한 가구는 영어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납 일시불로 연 500만원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500에 50만원 해서 전체 이렇게 7가구로 구성된 상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건물 있는 곳으로 건너가서 또 설명해 가도록 할게요. 건물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건너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오늘 건물 앞에는 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 이곳에는 화장품 가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는 커피숍이 들어와 있으면 아무래도 장사가 아주 잘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가 3개 호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티샵, 피자헛, 그리고 이제 임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곳, 이렇게 해서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물 우측과 좌측으로는 또 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뒤로 돌아서 들어가 보면은 국밥집이 또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전체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건물 전면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1995년 10월에 사용 승인이 되어졌는데, 건물 앞에 전면은 깨끗하죠. 약 6년 전에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볼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뒤쪽 시장길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장길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국밥집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관을 통해서 또 2층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편으로 또 이렇게 현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라가 보면은 단계단 올라서면은 1층의 상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꼬치 전문점 이렇게 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꼬치 전문점은 이제 술집으로 영업시간이 저녁 시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이렇게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우측으로 영화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전당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층으로 올라올게요. 3층이 아니죠. 4층입니다. 4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밸류업 오피스에서 오피스가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은 우레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 빨간색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계명대학교 안에 있는 동산병원입니다. 동산병원이고 왼쪽으로 또 보시면 빨간색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이실 텐데 저기가 계명대학교.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앞에 높은 아파트 건물이 하나 있죠. 저 바로 뒤편부터 해서 수만 평의 성소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계명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동산병원 근무자 근로자분들이 주로 즐겨 찾는 회식 장소가 오늘 건물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평생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쯤에서 매매 상세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30.8제곱미터 구단위로 100평, 건물 연면적 783.57제곱미터 구단위로 237.02평, 사용승인 1995년 10월 25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6년 전 리모델링을 마쳐 놓았고요. 매매금액 23억, 융자 9억, 보증금 1억 4,500, 인수금액 12억 5,500, 월수익 676만원에 은행이자 41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6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1층에 버스 승강장이 바로 내 집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커피 전문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